가운데 시간이 아니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어르신 얼른 일어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정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 같이 함께 안녕하세요. 아이정입니다. 여기 저희 13번째 멤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제가 말이죠. 아, 뭐가 또 아, 제가 말이죠. 아, 뭐가 또 만들었구나. 잠깐만요. 왜 거기다 피처링을 넣어요? 아, 나야. 네. 제가요. 아이정 팬들이 굉장히 저를 좀 좋아합니다. 왜요? 아, 10대 멤버다 해 가지고 아이정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정입니다. 방송 같이 한번 했는데 제가 여장을 하고 진짜 아이즈원 찾아라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퀴즈쇼였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셨어요. 저랑 좀 헷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멘트가 신인처럼 됐어. 그러니까. 아니 신인 시절이지 마. 멘트까지 신인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왜냐면 저 옷을 입는 순간 덜컥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더듬는 캐릭터였거든요. 이게 오네요, 기술가. 뭐야? 같이 해볼까요? 네. 둘, 셋. 아이정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정입니다. 뭐가 이렇게 마음이 어깨 좀 내리고 해요. 키가 잡아주네. 우리 마스터 키가 잡아주네요.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불편해, 막. 우리 신도엽 씨는 처음. 네.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네. 자세히 안녕하세요. 신기하게.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이즈원이죠. 아니 근데 은비랑 유진이는 나이가 어떻게 24살입니다. 24살이고 그리고 유진 제가 16살. 16살? 16살? 중3 아니요? 중3? 네, 중3이요. 16. 놀토 친구들, 놀러 온 친구들 중에 가장 최연소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럼 유진과 은비도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같은 멤버인데. 네, 저희 8살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 같은 거 없어요? 세대 차이 나이 때 있었어요. 언제? 제가 그 벌써 1년이라는 게 노래 듣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뭐냐고 감성은 막 혼자 감성에 취했냐 감성에 젖어 있냐라고 이제 유진 친구가 저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너 이 노래 몰라 했는데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거야. 벌써 1년은? 벌써 1년을 몰라? 브라마이자? 우리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벌써 1년을 몰라? 브라마이자? 우리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느꼈어요. 아 유진이가 정말 많이 어리구나. 은비 씨가 혜리 씨와 아주 사연이 깊은 갑자기? 엄청난 사연을 갖고 있다고. 왜? 저? 제가 17살 때 백업 댄서를 했었는데 그때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노래를 백업 댄서를 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저랑 이제 혜리 선배님이랑 한 살 차이가 나는데 네. 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녀가지고 그때 혜리 선배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희 이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 저 가수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지? 네. 속으로는 쉽지 않은데 걱정이 그렇지. 됐는데 열심히 해봐 했는데 갑자기 프로듀스 뭐야? 제 저기 나오네. 네. 너무 잘 됐지. 지금 뭐 아이즈원 최고잖아. 따로 뭐 시간에 퀴즈 카페를 내드릴까요? 두 분만 예, 시간을 좀 이따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크를 하면 되고. 간식 타! 네. 간식 만나러 한번 또 화면으로 떠나보시죠. 놀토! 나이스! 쇼콜리! 쇼콜리! 여기야 떡. 굴리 굴리 수. 맛있겠네. 오. 오. 귀여워. 오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야 이거는 아니 간장이 아니구나. 나 짠 건 줄 알아. 간장이 좋아해. 굴리굴리 쑥굴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것도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된 어마어마하죠. 달콤함과 쫀득함이 섞이면 어떨까? 충분히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쫀득해. 최고의 맛. 아, 우리 쑥꼴리가 여러분 앞에 있고요. 은비, 유진이 알아야 되는 게 네. 팀전이 아니에요. 막 서로 의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전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개인전. 이제부터 개인전. 쑥꼴리와 함께할 간식 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뭐야? 저희가 간식 코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죠. 이 친구도 오랜만에 왔어요. 누구예요? 반겨주세요. 초성 퀴즈! 초성 퀴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초성 뜨면 맞추는 거. 아... 자, 오늘의 초성은 과자 이름 맞추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있던 그 과자들 다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내가 맛봤던 과자들 다 끄집어 올려서 초성이 떴을 때 이름을 외치시면 돼요. 본인 이름. 그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걸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오늘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어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하면서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부터 가볼게요. 몸풀기.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초성 보여주세요. 그렇지. 한해 빨랐어. 한해 빨랐었어. 부셔. 전화 나오지 마요. 연습. 알죠? 이거 부셔서 알죠? 다 알죠? 맛있지. 아, 맛있지. 나 이거 모델이었잖아. 맞다. 아, 샤이니. 초창기에. 네. 맞아. 그거 어떻게 부셨죠, 우리 키는? 막 저는 웨이브 부셔. 웨이브. 부셔. 웨이브 부셔. 웨이브. 잘한다. 승부욕 강한 민호는 뭘로 부셨어요? 니키 부셔. 니키 부셔. 어울린다. 자, 어떤 과자가 나오지?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쉽다. 잉잉. 키. 키 빨랐어, 키 빨랐어. 3, 2, 5, 1, 에? 실패! 5, 에? 실패! 해리! 오잉! 아, 맞다! 오잉이다. 오징어. 자, 성공! 아, 맞아. 오잉. 아, 아깝다. 나도 생각했는데. 이 과자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나오시면 또, 된다. 오잉? 오잉? 한 번 더! 오잉? 성공! 자, 요렇게 요거 갖고 가시고 오잉 죠 과자를 드릴게요! 드릴게요!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 쫀득쫀득하네. 맛있다. 맛있지, 달지, 맛있지. 여태까지 나온 떡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로. 네, 진짜. 뭐야? 쪽이랑 앙금이랑 만나니까. 거기에 달달한 조청까지. 오, 아, 환상이.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초성.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뻥이요. 뻥이요. 정답입니다. 와, 이 잠깐만. 이 옛날 과자인데 어떻게 뻥이요를 몸으로 표현하면 과자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큐! 오! 큐! 오! 야! 성! 맞은 줄 알았다, 맞은 줄 알았다. 뻥이요. 뭐가 맛있을까? 아, 이게 쫀득쫀득하구나. 우와. 아우, 맛있나 보다. 최고지. 맛있지. 그럼 중3 때 못 먹어본 게 얼마나 많겠어. 맞아. 세상 넓고 먹을 것 많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초성 갑니다. 이웃이 키 빨랐어. 키 빨랐어. 키 3, 2, 1. 엄마 손 파이. 아, 쳐다. 대박이다. 표현 가능하면 선물로 드립니다. 엄마 손 파이. 이거 어떻게 하네? 엄마 손 파이. 파이. 이거 어떻게 하네? 엄마 손 파이. 뭐야? 성어야? 뭐야? 성어야? 이게 뭐야? 이게 엄마 손이야? 엄마 왜 엄마 손이야? 엄마 손. 누가 봐도 엄마 손이야? 엄마 손. 엄마 손. 아, 야. 이거 풍골다. 오늘 뭐 선물 대잔치네. 아, 부럽다. 이제 슬슬 중반이에요. 지금 팀별로 있는 거예요. 두 명, 두 명, 두 명. 예. 화이팅! 화이팅! 자, 팀별로 응원 시작! 하늘, 나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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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이예요? 예, 썸 타는 사이예요. 아유, 좋겠다. 예. 네. 어떤 사이예요? 딸내미 친구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 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 좋아요. 주세요! 준비! 어! 오징오징. 오징오징! 오징오징 실패! 자, 한 해! 오! 오! 오징어집! 오징어! 오징어집! 정답! 표현이 안 되죠, 안 해? 아, 되죠, 되죠, 되죠. 된다고요? 춤을 얼마나 제일 많이 가운데로 그러면? 도도한 나초. 아! 자라! 자, 갑니다. 도도한 나초의 느낌을 딱이다, 딱이다. 제대로 살려주세요. 우와. 와우, 어우, 야, 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초가. 야, 어, 야, 세상에. 어우, 야, 세상에. 세상에. 오발이잖아. 아니, 근데 여기요. 예. 세윤이 형, 동현이 형, 동엽 선배.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은비 형이 갑자기 여기 껴있는다고요? 은비! 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과자 취향이 약간 이 박스과자를 어? 좋아해가지고. 어. 오케이. 문제!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주세요! 은비! 어? 아, 과자 코코넛! 자라! 우와! 은비! 그래, 박스지 이거. 이게 박스지. 과자 코코넛? 과자 코코넛. 아, 정답입니다. 자. 잠깐만, 바다코코는 어떻게 표현해? 자, 표현을 하시면 드려요. 시작! 아, 코코넛 나무가 있어. 오, 오, 실패! 자, 바다 되는 분이 있어요? 바다코코넛. 자, 바다 하나에. 바다.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어, 실패! 신! 뭐야? 성형! 혓바닥!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맞췄기 때문에 쑥 꿀리를 드립니다. 코코넛이 무슨 맛인지 잘 몰랐을 때야. 아, 저 아예 모를 때지. 자, 문제 주세요! 신! 신! 3, 2, 1! 꿀까베기, 꿀까베기도. 정답! 자, 어, 표현이 가능합니까? 어, 꿀까베기. 성공! 나나 수분 춤이야. 바삭바삭해요. 한 봉지까지는 괜찮아요. 입천장 다 까죠. 한 봉지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맛있죠. 아우,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목포여고 다니고 싶다. 그 정도로. 맛있어. 목포여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결승전이 하나 남았어요. 어려운 걸로 뽑아냈습니다. 문제 주세요. 어? 우와. 키어 키어 티켓 쌍디그 키어 슛 티켓 아, 이게 뭐야? 이다 맨다 따 카스타? 아, 나 알겠다. 카스타? 자. 아 카세 대박. 뭐 누구 게스나? 누구 이름 같기도 하고. 거, 자 거북다 카스타. 거북다 카스타. 자, 정답을 빨리 부탁하세요. 고해떡 고해떡.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어? 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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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김호떡? 그다음에 그렇지! 왔어! 누구야? 이거 옛날에 드라마도. 자. 맞아, 김혜수 씨 드라마. 김혜수 씨 드라마? 구혜. 무슨 구혜선이에요? 구혜선!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기억까지 쌈. 아니, 아니, 기억. 히읗. 아, 두 글자 이름이에요? 어, 네. 두 글자 이름입니다. 우리도 빵 대신에 비스켓을 만든 이거 다 먹어본 거 맞아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거 다 먹어봤어, 다. 요게 다 먹어봤다고? 과자 형태가 두 개가 이렇게. 어, 어, 진짜, 진짜. 두 개가 이렇게. 진짜. 자, 아, 가운데 크림 있고 쫙. 아,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산도, 산도. 잠깐만. 가만 있어. 아, 진짜. 어, 자, 산도, 산도 나 이거. 자, 간다. 자, 어, 잠깐만. 아, 저기. 자, 아니, 나 이거. 자, 뭐야? 자, 고기 땅콩
세윤! 세윤! 아, 세윤이요! 동현! 세윤 받았어요! 세윤! 쓰리! 투! 동현! 뭐? 와! 쿠키 땅콩 샌드!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쿠키 땅콩 샌드. 아, 정확합니다. 어, 표현, 표현, 표현. 어, 표현 안 해요? 어, 표현. 어, 뭐야, 쿠키. 쿠키야, 쿠키. 쿠키야.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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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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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만. 뭐야? 아. 모래? 아~ 샌드 모래. 실패. 아, 아~ 한 해. 자, 한 해. 쿠키야. 실패. 쿠키야. 너무. 연기 좀 하지 마. 연기 좀 하지 마.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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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쿠키.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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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히면. 샌드백. 아, 샌드백. 정답! 쿠키, 땅콩, 샌드. 샌드백을 표현하면서. 땅콩, 샌드. 자, 동현 씨 오세요. 자, 동현 씨는 저희가. 야. 야, 샌드를 자기 배를 표현하면서 샌드백으로.